치즈가 쑥. 이거 떡볶이의 포인트는 식혜야. 식혜가 밥 안에 있으니까 체에 받쳐서 걸러주세요. 식혜가 몇 밀리 나왔는지를 봐야 돼. 이 양이랑 똑같은 물량을 담아줘야 돼. 식혜를 먼저 붓고 물을 식혜랑 분량으로 부어 여기다가 떡을 넣어줘. 누들떡이 맛있어. 우리는 어묵을 좋아하니까 어묵 듬뿍. 간을 위해서 고추장 3큰술, 간장 1큰술. 이제 끓이면 끝! 끓일 때 이렇게 고추장을 좀 살살살 풀어주면서 끓이면 좋아. 대략 강불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이 돼. 맛있는 계란도 넣어서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눈꽃치즈를 골고루 뿌려줄 거예요. 치즈를 녹여서 넣어도 좋고 저처럼 눈꽃치즈 이렇게 뿌려서 넣어줘도 아주아주. 눈꽃치즈는 잔열로 익힐 거야. 치즈가 쑥.